연어들의 즐거운 토크쇼 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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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긴장했네요. 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뭐 이게 사전 협의된 거 아니거든요. 오셔서 제가 바로 그냥 부탁을 드린 거고 그랬는데 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요거는 따로 남겨낸 쇼츠로도만 돼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런 쇼 8번째 에피소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도 2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이벤트 안내 드릴 텐데요. 이번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신청 주소로 들어가셔서요 신청해 주시면 되고 최경선 선수나 그리고 저희 드런쇼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살짝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댓글 남기실 경우에는 전화번호 뒷자리 4개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벤트 신청해 주신 분들 중 25분을 선정해서 샥즈 오픈빛 T910을 한 분에게 올게인 스포츠 프로틴을 5분에게 파시고 파워 글루타민 4분에게 그리고 요에미티 워터 5분에게 러닝라이프 헤어밴드 3종 세트를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기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중복 당첨 역시나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저희 협찬해 주시는 광고 제품들 잠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에미티입니다. 건강한 수분과 에너지를 위해 탄생한 우리 요에미티 워터 무설탕 무카페인 그리고 비건 원료로 부담되는 성분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서도 수분과 에너지는 확실하게 채워주는 우리 요에미티 워터. 진짜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네 진짜 지친 근육에다가 마그네슘, 칼륨 이런 거 잘 채워주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 드시면 바로 그냥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5분 선정해서요 웰컴 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겐입니다. 네, 1초에 23개씩 판매되는 미쳤다. 네. 네. 매 회마다 지금 1초에 23개씩 지금 판매되고 있는 아마존 1등입니다. 네, 아마존 1등입니다. 네, 최고의 단백질, 식물성 유기농 재료를 담아 원료에 진심을 다한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100% 식물성 프로틴 올게인 스포츠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거기다가 이제 최상의 운동 효과를 위한 BCAA가 포함되어 있고요. 운동 후에 지친 몸을 위해 항산화 항염 효과로 근육의 빠른 회복과 통증 완화를 도와주는 유기농 비트와 타르트 체리 발효 강황과 생강까지. 이제 달리기 후에는 올게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벤트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5분 선정해서요 올게인 스포츠 프로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기농 그 비트 워낙 전에 지니 코치님께서 비트 좋다고 네. 얘기하셔가지고 저 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주문해가지고 먹으려고 했어요. 50개나 100개 들어있는 거 팔더라고요. 오, 진짜? 네. 아, 저도 이제 그 지니 코치님 얘기 듣고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혹시 선수분들도 비트 드시나요? 저도 먹고 있어요. 아 먹고 있어요 지금? 오, 역시. 아 그렇구나. 나 내가 뒤늦게 한 거. 이미 많이 드시고 계셨구나. 아 좀 먹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 먹는 얘기도 좀 네. 많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요. 2부의 주제는 최경선 선수에게 배운다. 라는 주제로. 와 이 명강의 실전, 아닙니까? 실전 강의. 실전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은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잘 못한. 그래, 그럼 저희가 다음에 드론쇼 시즌 네. 2에서 한번 네, 바깥에서 야외에서 한번 촬영. 네. 그거 와. 찍고 나면 우리 다 죽는 거네. 두 분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는 찍고 나면 쓰러질 것 같아요. 아,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맞, 아, 저희가 최경선 선수한테 실제로 받을 수 있으면 트레이닝 받을 수 있으면 영광이죠. 아. 네, 빡세게 한번 굴려주시면. 네, 빡세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겁나는데. 약간 겁나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두 분도 질문도 있으실 거고 저도 좀 질문 있을 건데 편하게 좀 질문 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걸 건데 보강 운동 이제 필요하다 많이 하고 저 시절 제가 공작 클래스 가보면은 거기서도 네. 보강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딱 요것만 하면 좋겠다 싶은 거 한 3개 정도 제일 많이 하는 추천하는 거. 한 가을 마라톤 준비하신 분들 대비해서 우선은 코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코어. 그래서 플랭크를 하는데 네. 플랭크를 이제 가만히 이제 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는 딱히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계속 움직이는 근육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네. 네. 아 그렇지, 우리는 움직이니까. 네, 코어도 이제 동적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동적 플랭크라면 어떤? 그러면은 엎드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왼팔
오른 다리 아~ 같이 들어요. 아 이렇게 움직여 주는 거. 네, 같이 들고 자세를 같이 들고. 아 그거 코어 힘이 많이 들어가. 네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네. 또 루프 밴드로 이제 중둔근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옆으로 걷는 거. 발목에 아, 차고 아. 옆으로. 발목에다가 하고. 발목에다 차고. 개걸음. 네. 옆으로 하면서 늘렸다가 줄였다. 네, 꼭 늘렸다 줄였. 네, 맞아요. 네. 꼭 개걸음처럼 이렇게. 네. 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밸런스 패드 있잖아요. 어 그거 진짜 힘들던데. 그 서 있기만 해도 진짜 좋은 맞아. 운동이거든요. 부들부들한. 응. 또 서 있지도 못해. 네, 그걸 하셔야 돼요. 아 그거. 아, 저희는 한발 운동이기 때문에 한발 서기를 하셔야 돼요. 맞네. 아 그렇구나. 그 밸런스 패드 위해서 한 발로 뛰니까. 아 그렇네. 아 난 왜 밸런스 패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네. 오. 중요해요. 아 이거 사야겠다. 이렇게 또 장비를. 그러니까 달리기가 의외로 돈이 들어가면. 지금 봐요. 맞아요. 루프 밴드 사야 되잖아요. 안돼 의외로지 사실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 뭐 하기 안 들죠. 적게 들기는. 뭐 의외로 하나도 안 들 줄 알았는데 든다 정도. 아, 맞아요. 아, 맞아. 아, 이 정도면 저렴한 거지. 그쵸. 밸런스 패드 와 이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런스 패드는. 네. 할 때. 몇 분이나 하세요 올라가? 아, 몇 분까지 저도 못해요. 그냥 30초씩 뭐 3세트. 그리고 저는 이제 쑥달이 되면은 이제 공을 서로 주고받기. 아 위에서? 그 위에서요? 네. 그게 돼요? 균형을 어쨌든 계속 잡는 연습을 하는 그걸 계속 거네요. 해줘야 돼요. 와 해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밸런스 패드는 안 해봤고 보수볼 그냥 그 보수볼 위에 네 보수볼. 아 그것도 괜찮아요? 아 요 세 가지만 해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강 운동이고 스트레칭 같은 것들은요? 주로 저도 근데 스트레칭을 잘하는 편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네. 일단 뭐 고관절 스트레칭 고관절 많이 나오죠 얘기가? 네 해줘야죠. 햄스트링 네. 종아리 햄스트링 종아리 네 보통 선수분들도 그러면은 이제 운동하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세요? 잘 안 해요. 아. 잘 안 하고. 그래요? 아, 갑자기 잠깐만. 오히려 아, 스트레칭 조금만 하고 네. 저는 보강을 위주로 많이 하면은 몸이 풀리거든요. 아, 스트레칭보다 보강 운동을 네. 했을 때 몸이 좀 풀리는. 그러면은 그 훈련이나 대회 같은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해주세요 보강 운동을? 저는 항상 훈련 전에 이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이나 해요? 네, 부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짧게는 40분. 우리가 3시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선수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선수들 다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아까 저 1부에서도 하루 스케줄 얘기하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까 뭐 훈련 뭐 먼저 몸 풀고 네. 한다고 하시는데 이걸 그거예요. 네, 아, 요거를 이런 루프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운동하고. 아, 역시. 그래서 보강 운동을 이렇게 한 시간씩 하고 러닝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달리기라는 사람들이 너무 준비 운동을 안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쵸. 전혀 안 하죠 거의. 네. 뭐 좀 한다고 해도 한 5분 10분 정도 사실 깔짝 이렇게 뭐 스윙 좀 해준다 근데 그 정도 해주고 그냥 아 몸 다 풀었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상이 아 부상이 오는 거예요. 부상 위험도가 크죠.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달리기 하기 전에 왜 힘 빼냐. 안 그래도 나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되게 초보자분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달리기를 하기 전에 왜 다 힘을 빼냐 그러면 1 힘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수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선수분들도 보시면 1시간 동안 보강 운동을 하실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이걸 잘해주셔야 달리기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또 훈련을 하고 나면은 회복을 저희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회복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세요? 우선은 훈련하고 난 뒤에는 이제 허리 밑으로는 아이싱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아이싱을 안 아이싱. 아파도 해요. 아, 안 아파도? 네. 아이싱 이렇게.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없죠. 아, 선수님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싱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럴 수 있죠. 근데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 야, 플라시보 효과. 네, 이거죠 이거. 다 멘탈. 멘탈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또 강한 훈련 하고 나면은 네. 이제 중요한 뭐 아킬레스건이나 무릎이나 이런 데는 꼭 파스를 붙여줘요.
아 파스도 붙이시고요. 네. 진짜 부지런. 아 효과 없나요 파스? 파스도 괜찮습니다. 어. 네. 아, 파스도 근데 괜찮고. 실제적으로 몸에 열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열을 낮춰주는 게 좋지 않나요? 좋죠. 아이싱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아, 아이싱이 효과가 없을 수가 없다. 특히 강도가 높을수록 더 효과가 네. 있고 특히 지금처럼 더운 날에는 또 더 효과가 있고. 아 맞구나. 더운 여름에 잘 하고 계시는. 여름에 다 운동하는 열도 막 몸에서 막 차 있으니까 그렇죠. 빨리 식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회복을 이런 식으로 보통 뭐 마사지 같은 거라든가 아, 해요. 마사지도 뭐 찾아서 이제 다니거나 아, 팀에 다 트레이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저희도 이번 연도에 생기다 보니까 트레이너가 그래요? 네,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오, 우와. 우와. 그럼 마사지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어머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냥 30분? 30분 정도. 30분 동안 마사지를 해요? 네, 뭐 짧으면 15분.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쨌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 네. 정도. 저희 마사지 해봐야 마사지 건으로 한 5분 정도 해주고 나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잖아요. 폼 롤러나 요즘 그렇죠.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폼 롤러 5분밖에 안 하는데. 어... 아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되는군요. 그렇죠. 부위가 하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아, 많으니까. 5분 내에서. 어떤 거 쓰세요? 보통 마사지 하시면? 저는 폼롤러? 폼롤러랑 총 네. 마사지건 네. 마사지건 어떤 거 쓰세요? 하이퍼 약간 그런 게 있어.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선수분들 쓰는 제품 쓰면 왠지 이렇게 잘 풀릴 것 같아. 그거 게. 좋아요. 난 그냥. 그거 살 거야. 이걸로 한번 검색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와 그러면은 달리기 하기 전에도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쓰신 거고 훈련도 한 2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아침 네. 운동 끝나고 네. 나서도 또 그럼 이 몸을 그 남은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도 보강을 해요. 조깅하고 네. 남은 시간이 있어요. 저희도 마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까지 이제 보강 운동을 하고 와, 하루 동안 그러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트랙이나 필드에서 훈련하는 거 이외에도 네. 훈련량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네네네. 거군요. 따로 또 있으니까. 아, 보강 운동 상당히 많이 하고 하루 동안 보강 운동에 쓰시는 시간은 뭐 어느 정도쯤 되세요? 뭐 운동 전에 한 시간 그리고 운동 끝나고 한 3, 40분 네. 그리고 또 오후에 한 시간 또 끝나고 3, 40분 토탈하면 거의 4시간 가까이 네. 하... 3시간인데요? 3시간? 아, 3시간 했어요? 3시간 정도는 티야? 잘하시네요. 나도 티인데. 저도 티예요. 나도 티인데. 어? 다 티예요. 저 F예요. 진이는... 아, 그럼요. 저 F예요. 왜 근데 왜 그런 계산을 하고 있어? 아, 그냥 계산이 잘 되는 거지, 그냥. 어, 아. 와, 진짜 시간 많이 쓰는구나. 나 반성해야겠는데, 진짜? 그러게요. 우리는 다들 시간 없고 달리기만... 그러니까 하고. 시간이 나면 저는 달리기 시간을 늘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강 맞아요. 운동이나 다른 데도 시간을 그만큼 같이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딴 건 똑같이 하면서 오늘 한 시간 더 시간 있으니까 한 시간 더 달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아. 오히려 그게 몸을 망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저희들은 일반적인 러너들 욕심이 이제 달리기 시간 채워야겠다. 마일리지. 마일리지. 많이 뛰고.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보강 운동이나 뒤에 뭐 회복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탈나는 게 그런 데서 탈이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선수분도 이런 데서 저희들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러닝 애프, 어플 같은 데서 그 보강 운동 마일리지를 따로 만들어서 맞아. 근데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달리기만 이렇게 아니면 달리기 마일리지가 자꾸 사람들이랑 경쟁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보강 운동도 이제 좀 경쟁할 수 있게. 맞아요. 달리기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자샘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네, 좋습니다. 왜 저희가 달리기 앱에서 막 배지 주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 달리기 배지밖에 없어. 맞아. 많이 달려야 돼. 맞아. 많이 달리거나 맞아. 뭐 빨리 달리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뭐 스트레칭하고 보강 운동하고 이런 것도 배지를 많이 주면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가을 마라톤 준비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JTBC도 있고 춘마도 네. 있고 많이 준비하시는데 아마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여름 도대체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대관령으로 오세요. 경계로? 네. 일단 저희는 선수다 보니까 시원한 데를 찾아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네. 아무래도 해가 없는 시간대에 확실히 운동을 하셔야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충충나죠. 여름에 더울 때나 해나 있을 때 하면은 너무 그리고 오래 뛰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그럼 선수분들은 혹시 뭐 트레드밀 이용하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뭐 비가 엄청 오고 하면은 아, 그럴 때나 이제 이용을 하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뛰는 걸 좋아하지 실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고. 네. 아. 근데 그러면 느끼시기에 네. 트레드밀이랑 야외 러닝이랑 많이 달라요. 다른가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 네. 어떤 게 더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냥 제가 못 뛰니까 다르다고 하는 건지 트레드밀을 잘 못 뛰거든요. 아, 잘 못 뛰겠다. 아. 네. 아. 그러면 요즘 트레드밀도 보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무동력이 아, 있고 맞아, 동력이 맞아. 있는데 네. 혹시 두 개 다 경험은 해봤고 네. 무동력은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 저도 저 넘어질 뻔했어요. 네, 저도 맞아요. 넘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속도가 제어가 안 되던데. 네. 엄청 힘들던데요. 네. 아, 그 현역 선수분들 힘들. 네, 저도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 신경이 없다고. 조금 위안이 된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려워요. 근데 실외가 오히려 이제. 최혜수 선수 입장에서 훨씬 네, 더 훨씬 낫다. 더. 아무래도 그 실전이랑 비슷한 것도 좀 있으니까.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름 훈련 하실 때 최대한 더비를 피하셔라. 네, 그리고 이제 혼자 뛰기보다는 그 크루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오히려 포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뛰게 되면은 자신과의 이제 싸움에서 맞아. 맨날 지고. 맞아. 함께하는 거. 네, 함께하는 거. 아, 그래서 제니 코치님 부러워요. 왜요? 남편분이 같이 뛰면 되잖아요. 아. 게다가 남편분이 엄청 하드하게 시키기. 아니, 근데 또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 또 이제 짜증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그치? 아니 왜냐면 남편분 훈련 양이 어마어마해.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아, 같이 돼요? 운동 나가자고 했는데 이제 네. 난 좀 더 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영상 봤을 때 항상 두 분이 같이 나가시는 걸 사이좋게 나가는 걸 봤는데 그럴 때 이제 찍는 거죠. 아 나갈 때 찍는 거예요? 네. 아, 함께한 사람이 있고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 수박 많이 드세요. 수박. 제철 원래 제철 음식을 잘 맞아, 먹어야 맞아, 되잖아. 맞아요. 수분 많은 거. 네. 수분도 많고.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돼. 수박 좋죠. 저는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어쨌든 가을 마라톤을 준비한다고 하면 물론 여름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록을 어쨌든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할 텐데 네. 좀 뭐 조깅 이외에 좀 기록 향상에 좋은 포인트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종류를 주로 좀 선호를 하시는지 뭐 보통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뭐 빌드업도 있고 뭐 지속주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벌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저는 좀 지속주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아. 근데 산을 많이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필 산을? 네. 아. 오히려. 오 맞아. 그런 네. 것들이 좀 효과가 좋고. 효과가 오. 좋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에서 질주를. 오르막 질주. 네. 평지에서 하지 괜히 물어본 것 같아 나. 힘든 거 두 개 섞어서 하네. 네. 힘들게 해야 이제 시합 때. 아 그렇죠. 아 힘들게 한 만큼 성과는 네. 뒤에 분명히 온다라는 그쵸. 거. 오르막에서 질주. 오르막 질주면 보통 한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를? 뭐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저는 한 150m 수준으로. 네. 길다. 막 전력으로 뛰진 않고 그냥 네. 그 자세 신경 쓰면서. 아 그러면 70%? 그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세 번에서 다섯 번. 세 번 다섯 번. 횟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 네, 그건 조깅 다 하고 하는 하고. 거니까. 아, 조깅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인파발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네. 아, 그렇게 할 거면 좀 20개 이상 해야죠. 아, 20개. 20개 한다고요, 이거를? 네. 그래야 마라톤을 뛰죠. 와, 제가 이거 비슷하게 뭐 150m는 아니고 한 글쎄요 한 50, 70 정도 될까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해봤는데 3개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게 기억을 잃었어. 기억하네요. 막 숨 쉬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와 그러던데. 근데 저는 저희 동네에 언더코스가 있어가지고 뛰는데 거리가 한 300-4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돼. 너무 길어요 혹시? 아 그렇게 길게 쭉 빨리 뛸 수 있으세요? 네, 평지보다 더 빠르게 오히려 뛰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길어질수록 더 좋죠. 문제는 뛰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어질어질하고 막. 네, 근데 그 회복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고. 아, 그렇게 하면은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덜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러나 저랑 죽는 거 똑같아. 이런 저런 죽을 것 같은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이 잘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가 됐을 때 적절한가 부분들이 어렵죠. 선수분들은 어떻게 그 감을 잡아요? 맨날 해오던 거니까. 약간 몸이 기억하고 있는. 네. 누가 막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제 몸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선수분들이 보면 이게 훈련 스케줄이나 훈련하는 거 보면은 뭐.
몇 미터를 뭐 몇 초에 달리고 트랙을 뭐 몇 초에 달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숫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짜주? 아 그렇죠. 팀의 감독님이, 감독님이 이제 훈련 스케줄을 짜주고 그날 이제 이렇게 해라. 네. 딱딱 하면은 거기 맞춰서 그냥 기계처럼. 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감독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니 코치한테 물어보면. 아 그렇구나. 댓글 달아주시면. 네. 댓글 달아. 지니 코치님 그 한번 클래스 한번 여시면은. 그런 그러니까. 거 아이디어 좋네요. 뭐 네. 이렇게 페이스 설정하는 방법. 근데 사실 선수들은 대부분 좀 그간의 훈련으로 인해서 몸 자체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몇 초 정도의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네. 딱 그게 바로 나오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내 몸이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 러너들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각. 그러니까 이 정도쯤 하면 내 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70% 80% 네. 강도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느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80% 강도가 없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100%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80%인가? 이게 60%인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라고 뛰는데 적혀 있는 책을 보고 뛰는데 사실 뛰는 거 보면 거의 전력 지조라고 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몸파리 그 차이가 커. 네, 우리는 몰라. 그 감각을 갖다가 네. 선수분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꾸준함이 진짜 답이구나, 네. 진짜. 그것도 그렇고 좀 일반인 분들은 좀 저도 그렇지만 컨디션의 그 뭐랄까요 고조가 되게 크달까? 맞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이나 이런 거랑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그렇고. 오늘 왜 이렇게 똑같이 뛰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 오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더 감각을 그러니까 기르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아까도 오면서 느꼈는데 오늘따라 제 자세미 약간 다크서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해 보여. 병원 업무가 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이렇게 좀 빨리 뛰어도 안 힘든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힘들고 그러면은 내가 감을 기르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렇네요. 컨디션 조절하기도 쉽지가 않고. 맞아요. 변명을 좀 해봤습니다. 아. 아니요 일이 좀 많으시니까 일이 많으 자세님 같은 게 일 많으셔가지고 또 제가 막 그때 이렇게 촬영하면 맨날 부르고 하면은 미안하더라고. 얼굴 퀭 해가지고 하거든요. 일부랑 이부랑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엄청 제가 편집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감각 키우는 게 참 진짜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이 하는 게 이제 답이다. 그렇죠. 계속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 뭐 사실 이 촬영하기 전에 또 두 분한테 질문 같은 거 좀 받았거든요. 이제 질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갖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훈련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자세를 교정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 경우에 또 특히나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착지법에 네. 대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엘리트 선수들 입장에서 뭐 최근에 뭐 미드풋이라든지 여러 가지 착지법에 대한 얘기가 막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네, 선수들은 네. 그 착지법을 되게 신경 쓰고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미드풋이라는 게 너무 정답처럼 지금 나와 있어서 저도 원래는 힐풋이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점점 훈련을 하면서 근력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게 강해지면서 그 미드풋으로 바로 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네 변화가 됐어요. 몸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는 그냥 굳이 저는 미드풋을 너무 강조하는 게 맞나? 네, 네 싶은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최경선 선수님 그 스토리에서 본 거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 그거를 이제 자세 선수님이 스토리로 올렸더라고. 맞아요. 댓글. 야, 그 미드 푸시고 자세고 뭐 그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최경선 선수 봐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잘 뛰는데. 저는 웃어 넘기면서 그게 너무 웃겨 가지고 올린 건데. 에. 그분이 이제 죄송하다가 진짜 DM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잘 뛰면 되지. 네, 내 저도 몸에 맞는 기록이 맞아. 나오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특정 네 너무 이상하게 막 이렇게 뛰는 거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뭐 착지에 대해서는 딱히 그거 말고도 또 동작에 대해서 얘기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막 팔 치기 맞아요. 뭐 이렇게 팔 치기 그, 네, 이렇게 그, 해야 된다 뭐 좀 더 효율적으로 뛰기 위해서는 조금 간격을 짧게 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저도 동작이 좀 크거든요. 팔이. 요즘은 다리가 잘 안 돼서 팔로 막 뛰는 그런 거라서. 아 팔을 이용해서 달리는. 네, 지금 다리가 안 되면 팔로 가야지. 이런.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 최경준 선수 그 마라톤 한 중계 같은 걸 보면은 네. 시작하고 끝날 때 자세들이 약간씩 변화가 좀 생겨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네 몸이 부닥치니까 힘드니까. 네 근력이 딸리니까 이제 점점 동작이 커진다거나 목이 좀 돌아간다거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내가 그게 부족했구나 하면서 또 보강하고. 아 그 끝나고 나서 경기를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 보강을 해나가고 그렇게 차츰차츰 이제 만들어 네. 나가는 과정. 아,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착지법. 저 심지어 저는 기록이 좋은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아, 맞아요. 편하게 뛰세요. 뭐 그냥 결국엔 저는 네, 이렇게 편하게 뛰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이제 또 그냥 이거 뭐 궁금한 건데 신발 뭐 신어요? 아, 네, 저는 나이키 페가수스 제품 즐겨 신고 있는데 이번에 41이 진짜 잘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홍보. 게 네, 잘 났어요. 그게 좋고 또 대회 때는 베이퍼 플라이. 아, 평소에 훈련하실 때는 그 나이키 페가수스. 페가수스를 그 사람들이 좀 뭐라 하는 사람들 많던데. 예, 네, 저는 왜? 옛날부터 페가수스만 엄청 신었거든요. 시리즈마다. 네. 네. 근데 옛날에는 조금 더 가격이 저렴했는데 좀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금 비싸지긴 해요. 계속 비싼. 네, 좀 그 저렴한 맛에 약간 그런 가성비. 아 맞아. 네, 페가수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솔직히 조금 비싸졌어요. 선수분들 마일리지 엄청나니까. 그렇게 궁금한 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러닝화를 다 신어보셨을까요? 아 아니요. 그렇지도 않고 전 또 나이키 후원 선수다 보니까 나이키 제품은 거의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신어봤어요. 근데 그 많은 나이키 제품이 있는데 평소에는 페가수스. 네, 그냥 편하고 그냥 가성비. 그냥 페가수스나 예전에는 터보. 아, 네, 터보는 또 즐겨 신고. 정했다, 페가수스 41. 너로 정했다. 아, 저의 첫 번째 러닝화가 그러니까 제대로 러닝화라고 산 게 페가수스 2008 버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운동화 신고 뛰다가 제가 처음으로. 그 러닝화라고 하는 걸 산 게 페가수스 2008이었거든요. 옛날에 어글리 슈즈처럼 생긴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거 신었는데 반갑네요. 다시 페가수스 신어야겠다. 저는 인피니티 런이었었는데. 아 인피니티 런. 그것도 괜찮지 좋지. 그랬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베이퍼 플라이랑 알파 플라이랑은 네. 그렇네. 많이 느낌이 좀 다르시나요? 다르고 베이퍼 플라이는 좀 더 편하고 알파는 약간 근력이 많이 좋은 선수 들이 특히 남자 선수 가 신으면은 좀 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저같이 이제 근력이 약하거나 여성들은 신기가 좀 부담스러운 신발인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대회에서도 알파를 여자분들 신는 잘 안 신어요. 많이 못 봤네. 그렇구나. 아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보통 이제 그냥 비싼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저 알파 얼마 전에 사셨잖아요. 샀어요 저는. 네, 근력이 좋고 하면 힘이 좋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힘이 좋으세요? 아니 힘이 좋고 뭐가 중요해. 난 6분으로 뛰는 사람인데. 그냥 신고 싶으면 신는 거죠. 뭐. 야, 어떻게 보면 그 신발이 주는 영향이 이제 물론 뭐 있긴 하겠지만은 평소 훈련할 때는 그렇게 뭐 크진 않은가 봐요. 네, 그 베이퍼 플라이 신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있죠. 그 조깅화에 비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대회 때만 신는다. 그러니까 카보나는 그럼 평소에 안 신으시고. 카보나는 이제 스케줄 때.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진짜 빡신 이제 거리주. 네. 그런 훈련할 때는 신어요. 그럴 때만 신고. 그럼 궁금한 게 만약에 10km를 베이퍼 플라이를 뛰고 뛰었을 때의 기록과 네. 페가수스를 신고 뛰었을 때의 기록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궁금하다. 아, 그거는 저도 달려볼까요? 선수님이 만약에 달린다고 했을 때 느낌상 어느 정도 느낌상 차이 날 것 같다? 다음 컨텐츠 이거다. 그러게요. 두 개 컨텐츠 나왔네요. 페가수스 신고 10km를 뛰면은 지금 몸 상태로 약간 38분? 이렇게 뛸 것 같다 느끼면 이제 베이퍼 플라이는 그래도 34분? 차이 많이 난다. 차이 많이 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이 많이 난다. 워낙 조깅화로 신다 보니까 저는. 그럼 베이퍼를 사야겠구나. 그렇죠. 베이퍼를 신으셔서 바뀌었다. 페가수스 아니고 베이퍼를 사야겠구나. 질문 되게 괜찮았죠? 좋았어요. 이거다. 이거 쇼츠. 오. 쇼츠용이다 이거.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이제 저는 런닝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장비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시계는 뭐 쓰세요? 아
3인 255 뮤직. 255요? 네. 255. 근데 난 궁금한 게 그러면 선수분들은 막 255나 265 내는 거 보면은 막 데이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실제 보세요? 뭐 한 번씩 그냥 진짜 중요한 훈련 했을 때 구간 기록 같은 거 확인한다고 보고 네. 딱히 막 심박이나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를 뚫어져라 보진 않는데. 아 그래요? 안 봐요? 네. 딱히 막 신경 쓰진 않아요. 그냥 진짜 중요한 훈련을 잘했을 때 이거... 약간 랩타임. 아, 그러면은 오히려 뭐 코치님이나 감독님들이 그런 걸 많이 보고 안 봐요. 코치님은 나 진짜 궁금했거든. 나 진짜 궁금했거든.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코치님은 이제 실전에서 그걸 다 보기 우리 상태를 보기 그치. 때문에 딱히 그 기록을 네, 볼 필요는 없고 뭔가 생각으로는 뭐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막 데이터 추적. 어, 맞아 맞아. 막 그럴 것 같고. 기록하고 퍼센티지 계산 쭉쭉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비싼 그 워치 구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는 딱히 데이터를 보려고.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보면 뭐 지면 착지 시간도 보고 네. 좌우 밸런스 보고 보폭이랑 케이던스랑 맞아요. 수직 진폭 뭐 별걸 다 본단 말이에요. 지면 접촉 시간을 0.1 마이크로 세컨드 0.2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등부터 시작하는데 실제 엘리트 선수분들 사실 그렇게 네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상위 평준이 돼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냥 보통 그냥 랩타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랩타임으로 훈련의 과정. 맞아요. 그래 저도 진짜 아까 자세민 전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엘리트 선수로 갈수록 그런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가민은 뭐 사면 구주구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디 우리 런닝이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거. 왜냐면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속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 거기에 갇혀서. 왜냐면 딴 사람이랑 비교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왜 수면 막 지면 저쪽이 왜 이렇게 길지? 뭐 보폭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러면은 그때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보폭을 보폭을 늘리기 위한 자세를 가져가려고 막 한 달지.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들. 지면 접촉 시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 찾아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객 정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때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뭐 쓰시는지. 그런 질문 많이 안 받으세요? 네 그냥 네. 많이 받으세요? 아니요 많이 안 받아. 아 많이 안 받아요. 그럼 내가 최초인가? 너무 의외입니다. 신발이나 장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엘리트 선수분들의 대답은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좀 달라요? 네. 저는 뭔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막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이번 최경선 선수와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느낀 건데 그런 장비나 이런 데 부가적인 거에 신경을 안 쓰시고 네. 오히려 꾸준하게 하는 거 내가 멘탈 관리 이런 데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거 식단 관리하고 맞아요. 그런 게 훨씬 중요한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잡다구리 하는 거에 신경을 그 신발 스펙 분석하고 앉아 있고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책상 맞아요. 그 딱 진짜 딱 그거예요. 저희 뭐 사기 전에 스펙 비교 분석하면서 뭐 그거 갖고 머리 싸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플워치가 좋니 뭐가 좋니 한데 진짜 시계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신발도 사기 전에 막 브랜드별로 고민하고 막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답은 그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이지. 맞아. 맞아요. 그게 답이지. 뭐 그런 거 분석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느낍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저는 네. 페이퍼 플라이 사. 최경서 선수가 신는다고 하니까 한번 신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왜 자꾸 나만 해? 아, 나 궁금한 거. 뭐 이제 좀 왜냐면 하세요. 요즘에 우리 저번에 핫 그 이슈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거? 핏발기. 아, 맞아. 그거 맞아. 이제 선수분들의 의견 나고. 맞아. 진짜 궁금해. 그런 트랙에서도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안 그래도 뒤에 쫓아가다 맞아요. 마라톤 대회보다는 이제 트랙에서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트랙 경기를 한 두 번 정도를 그런 걸 좀 겪어서 어머. 네, 아무래도 이제 순위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금메달 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앞에서 리드를 하면 이제 약간 법은 아니지만 에티켓처럼 그냥 돌아가면서 이제 만 미터는 갈 길이 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조금 돌아가면서 두 바퀴씩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 안목적으로. 안목적인 거예요? 네. 그게 뭐 규정도 없고. 규정도 아니고. 없죠. 그냥 언니들이 어쨌든 저도 좀 약간 언니거든요. 이제. 네. 옛날에는 좀 어린 선수가 안 끌면 좀 많이 혼냈어요 언니들이. 야 너 빨리 끌어 이렇게. 나이도 많은 내가 이렇게 앞에서 끌어가야 되냐. 막 욕도 하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내가 좀 끌었으면은 좀 끌어줬으면 했는데 만약에 뒤로 나와요 제가 네.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페이스를 확 줄인다거나 그러면 좀 제가 답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 이제 전략인데 이것도 경기 전략인데 네,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가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제가 힘들게 좀 막 끌어야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경기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뭐 페이스 안배 전략인가요 아니면 심리전인가요? 페이스 안배지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은 이제 마지막 가면은 뭐 나한테 안 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가야 이제 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기록을 좀 내고 싶고 욕심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다르구나 맞아 메달을 네. 원하는 분이 있고 네. 기록을 원하는 맞아요. 분이 있으니까 또 팀의 감독님들도 보면은 야 따라만 가 이렇게 해요 지시를 네 지시를 또 그렇게 해요 뛰는 도중에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좀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네. 좀 그게 많이 억울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졌으면은 좀 뭔가 조금 되는데 네. 마지막 가서 안 되니까 최근에 경기도 그 있었죠. 네, 최근에 경기에서 봤었어요. 네,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혼자만 앞으로 가고 다른 선수가 앞으로 안 가더라고. 네, 안 나와요.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따라 나오고. 너무 좀 심하지 않나? 후배들아. 동경해서 그런 거 아닐까? 선배님의 등을 보고 이겨 먹으려고 언니를. 나이도 많은 언니를. 네. 조금 선수들이 약간 기록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지더라도. 지금은 순위 욕심이 좀 더 큰 네. 거고 팀에서는 이제 금메달을 원하다 보니까 메달 또 따면은 메달값이 있어요 팀마다 포상금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소속되어서 경기 나간 입장에서는 성과라는 것이 네 그렇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 네. 순간에는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이게 압도적이게 경기 운영을 못하니까 네.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록을 봤을 때 약간 좀 네, 기록도 내가 지면서 기록이 좋았으면 괜찮은데 네. 기록도 안 나오는데 또 지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너무 아쉬운 경기를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순위가 좀 뭐 원하는 만큼 안 나오더라도 내 뭐 개인 기록을 넘어섰다든지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경기가 되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네. 그럼 트랙 경기도 그런데 마라톤 풀코스 같은 경우나 하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심리전이 좀 있나요? 뒤에 붙어서 오히려 선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어요? 네. 오히려 저는 그냥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이제 가는 그런 구도가 많고 다른 팀 선수와 이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독보적이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내 뒤에 아무도 없었다. 네, 내 앞에 뒤에는 없었어요. 내 앞에 아무도 없고 옆에도 아무도 없고. 따라올 자가 없다. 네. 그 얘기시구나. 네. 근데 좀 사실 저도 최경선 선수 경기를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막 옆에서 같이 경쟁하는 케이스를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기록을 내려고 뛰다 보니까. 네, 항상 뛰실 때 보면 최선을 다해서 뛰시잖아요. 에, 다들 최선을 다해서 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어떠냐면 진짜 악바리 같이 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악바리처럼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네. 지금보다 더요? 네. 지금도 엄청. 아 그래요? 진짜 막 되게 막 뭐라고 보고 있으면 무섭던데. 무서워요. 이러면서 뭐 예전에 경기 몇 개 제가 살펴보면은 네. 힘든 그 중간에 뭐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이제 달리시는 모습 보면 진짜 막 악을 그런 게 좀 무섭게 좀 보이더라고요. 일단 뛰기 시작했으면은 완주해야 되니까 끝을 봐야 된다. 네. 나오는 건 좀 싫더라고요. 중간에 네. 안 좋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중간 DNF 하신 DNF를 저는 처음 마라톤을 접했을 때 네. 40km까지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40에서? 네 응급실 실려갔어. 처음 20살 때 이제 와. 거의 이제 초창기 때 마라톤 네. 하실 때 그래서 막 마라톤 하기 싫다고 막 울고 그랬었어요. 힘든 운동이 진짜 마라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피 빨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는 시청자인 줄 알았네. 얘기를 안 하잖아요.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 의외인 거예요. 왜냐면 피 빨기 같은 것들은 선수분들의 생각은 저희가 들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질문해 주셔가지고. 신기하다. 막 무슨 네. 쇼츠나 막 이런 거 보면 외국 선수들도 이렇게 마라톤인데 앞에서 뛰던 선수가 이제 뛰다가. 이렇게 뒷선수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는 빠지면서 근데 뒷선수가 옆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아. 그러면서 이제 앞에 선수가 계속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아, 전에 봤어. 나 킵초게가 한번 그렇게 하는 거 봤어. 킵초게 짜증내더라고. 그래요? 발을 찬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나? 뒤에서 약간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아, 리드 좀 해라. 네, 리드를 좀 해라라고 같았어.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혼자서 짜증내면서 표정이 약간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달릴 때 중간에 힘들잖아요. 네. 멘탈 막 흔들리고 하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흔들리는 나의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무슨 생각하세요? 힘들 때 달리다가 힘들 때? 일단 끝나면 뭐 먹지? 딱 정해놓은 그 특정 음식이 우리랑 똑같네 이거는. 네, 특정 음식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끝나고 내가 무조건 그거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남자애들이랑 뛸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애들이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 애를 딱 선정해가지고 네가 떨어질 때까지 내가 안 떨어지겠다. 네 떨어지기 전엔 내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 아, 이게 혼자서 뛰지 말고 이렇게 여럿이서 뛰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덜 포기하는 게 이게 덜. 그래요. 먹는 게 너무 공감되는데. 선수도 엘리트 선수도 나랑 똑같네. 이거는 딴 건 다 나랑 다른데 이건 나랑 똑같네. 주로 그러면 뭐 떡볶이가 많이 생각나고 여름에는 또 빙수. 막 국제대회나 아시안 게임 이런 거 나가도 그럼 그 생각하시면 뛰신 거예요? 응. 아니요, 그런데 아, 국제대회 나가서는 안 그렇고. 아, 떡볶이 국제대회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생각. 나라를 자부심과. 생각하면서. 그럼요. 태극기. 훈련하실 때는 떡볶이 생각하시는. 네, 그럼요. 떡볶이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민트라님은 짜장면 많이 생각하신다고. 네, 짜장면 생각하고 면 종류가 좀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떠오르.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뛸 때는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라면 먹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뛰고 나서 먹지는 않는데 뛰면서 그 먹을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약간 잠시나마 조금 기운이 나더라고요. 뭐 먹을지 생각하면. 두 분은 안 그러세요? 뛰면서? 저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뛰는 내내 먹을 거 고르고 있다니까. 아,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선택하고 뭐 먹어야 되지? 뭐 먹어야 계속. 되지? 진이코신도 그때 뭐 친구분들이랑 달리 가시면은 맞아요, 맞아요. 먹을 거 먹을 생각하시면서 거 딱 정해놓고. 저희가 전에 이제 한번 브런쇼 촬영할 때 여러 주제가 있었는데 먹는 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사람들 반응이 너무 역시 좋았거든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구나. 난 저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아, 최근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그 또 이제 경선 선수의 부상 관리 방법 같은 거 노하우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부상은 좀 몸이 좋을 때 오는 것 같거든요. 선수들은 아, 맞아. 아, 과훈련으로 맞아. 아, 오히려 좋다 때? 보니까 이렇게 뛰어도 내가 다 이겨낼 것 같고 다 그,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의 몸에서 오는 이상 증세가 있어요. 꺼림직한 느낌이 그런 걸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맞아요. 걸 무시하지 말고 한 템포만 좀 낮춰서 아니면은 한 템포만 쉬고 가면은 또 이어서 할 수 있지 않나. 맞아.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왜 그런 게 있어? 그날 조금만 더 땡기면 기록 따서 아 그렇지. 그런 기록 욕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깨림칙한 느낌이 있을 건데 네.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렇죠. 아 원래 그래서 우리 일반 러너분들도 좀 몸 올라오는 것 같을 때 뭔가 실력이 확 느는 것 같을 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 오히려 몸이 좋을 때 부상을 당한다. 네. 몸이 안 좋으면 사실 몸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힘드니까. 오히려 부상을 안 당하는데 오히려 맞아요. 몸이 컨디션 좋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몸살이느라 바쁘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부상을 당했다. 당하면 일단 쉬어야죠. 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일단 그 뭐 붓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붓기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쉰다는 게 마냥 쉬면 안 되고요. 일단 그 보강 운동으로 예. 너무 보강 운동 보강 운동 또 해야 돼요? 네, 근력을 좀 그 기능을 살리는 운동들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아, 달리기를 조금 뒤로 뭐 물어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아, 그래요? 쉬는 게 아니야. 쉬는 건 아니고 보강 운동 해야 되고 네, 보강 운동으로 이제 달리기는 좀 접고 말리지를 자꾸 쌓으려고 하면 이제 부상이 더 커지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햄스트링이 다쳤어요, 부상을. 그럼 햄스트링 보강 운동을 해야 된다고 쉬는 동안? 여기가 아픈데.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햄스트링이 아픈 원인이 뭐 엉덩이가
약해서 아. 햄스트링을 많이 쓴다던가.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엉덩이 운동도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아무 보강 운동이 아니라 지금 네. 부상이 오게 된 뭔가 뭐 어디가 약한 원인이 게 있으면 하고. 그거를 좀 보강하면서 좀 강하게 맞아요. 만들어주는. 그거에 맞게. 그동안 부상을 좀 어떻게 많이 당하신 편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솔직히 부상을 많이 부상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아픈 것도 없었는데 그냥 몸이 이제 안 뛰어지는 거예요. 아.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또 심리적인 치료도 해봤는데 네. 그것도 안 되고. 아. 그래서 너무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아프면 쉬면서 치료하고 보강하고 하면 되는데 네. 막 아픈 것도 아니고 막 불편해요. 그냥 뛰는 게 막 어쨌든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아, 맞네. 예, 좀 무섭고 뛰는 게 다시. 아. 그랬던 경련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아 그것 때문에? 네. 멘탈이 진짜 많이 중요한, 네. 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신적인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달리기 하신 분들이 뭐 마라톤 준비하거나 하다 보면은. 뭐 런택이나 슬럼프 같은 거 빠지거나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마냥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막 네, 맞아요. 뭐 그런 시기가 오는데 혹시 최교순 선수도 그런 경험을 그런 많이... 경험 있죠. 어. 있어도 근데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냥 어찌되건 끌려서 막 하게 되고 근데 그 양을 좀 조절했던 것 같아요. 항상 많이 뛰던 거를 이제 조금만 뛰고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기야 뭐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 나가기 싫지만 월요일 되면 나가야 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그렇죠. 저는 멘탈 관리 부분은 아까도 뭐 일부에서 좀 얘기 들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약간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네, 그런 좀 그런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집념. 네, 집념인가요? 집착이 아니고 집. 좀 네. 애들이 집착한다고 하거든요.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고.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선수로서는? 되게 뭔가 이렇게 몰입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아까 뭐 하루 동안 훈련하는 스케줄 이런 거 네. 들어봐도 정말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지금 집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타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력이?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나 상상이 안 돼. 나 지금 그게 그러니까. 술 취한 모습이 상상이 안 돼. 술 맨날 취했어요. 어, 그래요? 아, 술 주정뱅이셨군요. 주정뱅. 아, 와. 아, 진짜 저는 상상이 감이 되지가 않거든요. 유명했어요, 좀. 근데 제가 되게 공부 잘하거나 이런 애들도 친구들도 보면은 그 목표를 딱 세우고 단기적으로든 뭐 장기적으로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거를 도달하기 위한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강박적인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뭐 이렇게 선수분처럼 이렇게 좀 뭔가에서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되려면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뭐 오기든 혹은 도끼든 딱 내가 이걸 해낸다. 그런 부분들. 저도 그냥 최근에도 얘기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호흡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습습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색해 보면 궁금하다. 별의별 호흡법이 다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호흡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 선수들은 어떠세요? 호흡에 대해서? 호흡도 아까 미드프처럼 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훈련으로 통해서. 근데 처음에 배우실 때도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처음에 배울 때도 그런 건 없었고. 옛날에 막 습습후후 이런 거 네,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하세요? 호흡. 제 호흡은 약간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두 번 이렇게 좀 크게. 길게. 네. 들이마시고 같이 내뱉고. 호흡할 때 같이 내뱉고. 코로 좀 많이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도 코로 그냥 내뱉고. 같이 그냥. 입이랑 코를 같이 쓰신다고요? 아. 근데 힘들 때는 입이 다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쓸모가 없어요. 알아도 봤자 힘들어지면 다 이게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나와요. 뒤에서도 막 산소를 넣어야 돼. 그치. 최대한 빨리 많이 마셔야 되는 맞아, 거니까. 맞아. 아, 근데 이것도 뭐 사람들이 막 이거 갖고 막 뭐 말이 많더라고요. 뭐 두 번 들이마시고 뭐 두 번 내쉬어야 되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좀 많이 들이마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최대한 산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면은 된다. 그 뭐 복식 호흡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저도 잘 몰라요. 아, 따로 연습하시거나 네, 그래요. 근데 하면 좋다고 하긴 하는데 네. 저도 그걸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달리기 할 때 제가 보거든요. 오, 막 슬로우 비디오로도 막 나오고 해서 보면
네, 달리실 때 복식호흡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담되시겠다. 네, 신기하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사람들이 다 분석하고 있어. 착지법 왜냐면 보통 사람 참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선수분들은 워낙에 체지방이 적고 복근이 보여요. 복식호흡 할 때. 그게 저도 몰랐는데 저도 남편 때문에 알았거든요. 선수들은 그냥 그게 약간 좀 기본 베이스예요. 복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지 이미. 내가 의식하지 네. 않아도 네, 네, 기본 네. 탑재된 네. 아. 그 속도를 달릴 수가 없어. 복식호흡이 안 돼 있으면 아 네. 잠시 다녀주시죠.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는 장염 걸려가지고 지금 그 여행 가셔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나는 급한 전화가 오신 걸로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또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선수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대회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한 뭐 일주일 정도 전에 어떤 루틴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뭐 저희들 많이 듣기로는 뭐 카보로딩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실제로 이제 최경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2주나 일주일 정도 대회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어떤 패턴으로 훈련을 하시거나 하세요? 시합이 있다고 해서 이제 네. 패턴 자체가 바뀌진 않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해요. 워낙에 그 해오던 대로가 제대로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또 탄수화물 위주로 무조건 섭취를 하죠. 밥은 물론 뭐 빵이나 떡 그런 거. 평상시에 그래도 체중 때문에 많이 못 먹던 거를 그때는 조금 더 조금.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좀 신나고 오히려 신나. 로딩, 네, 오히려 로딩이다. 신나죠. 네, 약간 아싸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전날에는 무조건 낮잠은 안 자고. 아,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네, 밤에 푹 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예전에 영상 봤을 때 카보로딩 아마 고기 먹고, 네. 그 다음에 고갈하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요즘에도 계속 그렇게. 그걸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했었고, 근데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몸에. 아. 왜냐면 제가 그 카보로딩에 대해서 영상 올리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엄청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루 정도만 하루나 혹은 뭐 3일 정도 그 고갈 없이 그냥 로딩만 충분히 해줘도 맞아. 충분히 효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혹시 선수분들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도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딱히 그거에 대한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는 보면 뭐 아주 옛날 데이터인데 거기에 뭐 글리코겐 저장량이 뭐 두 배,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게 아주 예전 데이터였는데 네. 최근 데이터에서는 보면은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 안 난다. 그리고 체감상 별 차이 안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손실이나 근육에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컨디션을 조절, 컨디션 조절이 실패하거나 그럴 네. 수 있어서 또 못 먹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현역 선수분도 어떡한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카보로딩 안 하면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좀 사라졌다가 이제 한 번에 또 먹을 수 있긴 한데 네. 또 그걸 하면은 이제 자극적인 음식은 아예 다 배제되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1주 2주 전이라고 해서 딱히 훈련이 뭐 바뀌는 건 없고 평소 그대로 유지하고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한 네. 수준 지금은 이제 네. 뭐 훈련 테이퍼링 같은 거는요? 딱히 뭐 네. 많이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네 그렇지도 않고 그냥 줄이긴 줄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해오던 것도 있고 너무 줄인다고 해서 뭐 확 좋아진다 이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니까 네. 줄이긴 줄여요 확실히 강도를 줄이는 대신 강도가 조금 높거나 볼륨을 줄이고 강도는 좀 높게 가져가고 네 짧게 정도. 하면 네,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너무 의외야 뭔가 좀 막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특별한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사람이라서. 그럼요. 똑같아요.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물어봐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맨날 듣는 소리지. 네. 잠 잘 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근데 그 사실 그 정답이란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경선 선수하고 얘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평소 꾸준함이 성적으로 나오는 거지. 뭐 특별하게 네. 뭐 신발을 뭐를 신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특별함은. 일단은 수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주무시는 편이긴 하지. 그 우리가 막 어떻게 매일 그렇게 뛰고 회복 언제 하냐? 회복 이제 8시에 주무시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또 나름 또 쉽지 않다고 맞아, 하잖아요. 애들도 알려줘도
안 하는 선수들이 워낙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게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러게. 아, 내가 10시까지는 되는데 8시는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실 왜냐면 또 8시 반에 주무시려고 하면은 사회 활동을 거의 못 하는 안 해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뭐 대부분 사람 만나는 것들이 저녁에 만나게 되고 저녁에 또 먹으면서 막 술 마시면서 만나게 되고 하는데 지금 8시 주무시려고. 근데 뭐 저도 뭐 근데 늦게 자도 저는 친구 없는 건 똑같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얘기예요? 아, 일이 또 늦게 끝나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생업이 있는 사람은 또 생업이 끝낸 상태에서 달리기를 추가로 하는 거니까. 맞죠.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때로는 마스터즈 분들 진짜 대단하세요. 그 본인 할 일 다 하고 나서 맞아요. 저녁에 또 몇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또 새벽에 또 훈련하시고 맞아요. 수면 시간도 짧은데 막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지. 자세미도 달리기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침에. 네, 아 요즘에는 거의 저녁에 저녁에 아 저녁에 너무 더우니까 네, 저녁에 해 지고 나서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요즘? 요즘에 그냥 거의 한 시간 하는 한 시간 정도. 네.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시간인데 너무 이제 항상 거의 조깅만 하다 보니까 느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조금 이제 포인트 훈련 같은 것도 조금씩 해볼까 이런. 아 약간 얘기 나왔잖아. 보강 훈련 한 시간 더 하라. 달리기 전에 한 시간 보강 운동하고 한 시간 달리고. 끝나고 또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한 시간 또 하고 세 시간. 나한테는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보강 운동 그럼 15분 하고.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뭐 생업이 있고 이렇게 뭐 일을 또 하면서 마라톤도 준비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제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가을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생각하시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교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래도 아침 운동하면은 자는 시간이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로서 당연히 힘든 거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남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다시 운동을 하시고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뭔가 좀 되게 겸손하고 그러니까요. 대단하세요. 아니, 진짜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1부 2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중간에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달리기를 연습한다고 하면은 달리기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달리기 이외 부가적인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신경 많이 못 썼어요. 네네. 근데 오늘 최경선 선수랑 얘기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실 달리기만큼이나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네네. 너무 그런 것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오로지 달리기만 좀 더 달리고 뭐 더 오래 달리고 더 멀리 달리고 더 빨리 달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페인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도 제가 또 그 선수님한테 들으면서 그랬던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쉬라고 얘기하면 저도 이제 쉬라고 얘기하니까 쉬라고 하면 정말 그냥 몽땅 쉬, 몽창 쉬어 그냥 몽창 쉬고 다시 달리고 또 거기가 또 다시 또 어디가 아프고 이제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약한 부위가 보강이 돼야 되고 그래야 다시 그쪽으로 부상이 안 올 텐데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 쉬고 그냥 쉬는 거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네. 좀 강해지면서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배님께서 이제 주옥 같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하다가 장터러블이 와도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것도 훈련이다 라고. 제가 그래서 안 됐나 봐요. 아니, 너무 힘들긴 해. 너무 힘든 거긴 해.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달리기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요즘 달리기 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선수로서 좀 느끼세요? 달리기 붐이 좀 지금 엄청나죠. 아 많이 느끼세요? 네, 그런 덕분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요즘 달리기 붐이 어마어마한데 많은 분들이 달리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정점에 계신 분으로서 고수로서 좀 뭔가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즐기도록 하여라.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즐겨라. 아 잠깐만. 제대로 할 거 아니면 그냥 즐기기만 해라.
죄송합니다. 그럼 제대로 할 거면요? 제대로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좀 절제도 하고 약간 목표도 설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도 열심히 하고 네, 그렇죠. 뭐 뭐든 열심히 해야 생활 같은 것들도 좀 절제하면서 네.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즐겨라. 네,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건강 관리하면서 즐기셨으면. 전 즐길래요. 네. 좋아요. 노선이 확실해. 네. 나 개인적으로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제일 좋은 얘기라 생각합니다. 감동받았다, 기태님. 왜냐면 여기 엄청 되게 감명받으신 왜냐면 여기 진짜 깊은 뜻이 있거든요. 너무 이게... 막말했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중간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망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부상당하신 분들 보면 딱 그거예요.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사람이 매 순간 바뀌어. 맞아요. 빨리 달린 사람 보면 부러워서 그거 따라 하다가 또 펀런하는 사람 보면 또 부럽거든. 맞아. 또 펀런하다가 이게 주대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달리기가 재미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부상당하거나 해서 중간에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게 할 거면 진짜 확실하게 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또 확실하게 재밌게 하던가.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서 뭐 제대로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 재밌게 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즐기는 것도 제대로 해야 즐길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거기 집중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맞습니다. 술을 먹을 거면 제대로 먹고 그렇죠. 네. 끊을 거면 제대로 안 먹을 거면 먹지 마라. 맞아. 그래서 라면 끊고 술 끊고 다 확실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너무 너무. 네. 아, 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최경 선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최경선 선수가 다른 또 저희 육상 선수분들 중에서도 또 팬이 특히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제일 많으신 팬이 거예요? 진짜 많으세요. 다른 육상 선수분도 다 팬이 있으시긴 하지만 제가 느낌인데요. 최경선 선수가 진짜 팬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진짜 많으세요. 진짜 막 다 숨어 있어요. 엄청 많으세요. 응원하신 분도 정말 많이 봤어요. 다른 선수분도 다 응원하시긴 하지만 특히나 최경선 선수 응원하신 분도 정말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하나. 아무래도 네. 좀 힘든 시기를 겪어오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또 목표가 이제 2026년 네. 네, 또 아시안게임 그리고 한국 기록 목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꼭 들어가셔가지고 네, 구독도 하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응원 댓글도 또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작은 응원 댓글들이 진짜 저희 선수분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질문이 약간 좀 사실 보면 약간 민감한 질문도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또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네, 저는 이게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예고 드린 것처럼 필드에서 이제 한번 제대로 트랙에서 한번, 트랙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빡세게 훈련, 예, 진짜 훈련 받는 거 한번 네. 횡계로 한번 가던가 네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두런쇼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런쇼는 저희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 TV, 네이버 TGG, 카카오 TV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각종 팟캐스트를 그냥 전부 다 지원합니다. 애플, 네이버, 뭐 스포티파이, 아마존 팟캐스트까지 전부 지원을 하니까 달리면서 저희 최경선 선수의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달려보시면 힘이 더 불끈불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하고 청취도 부탁드리고요. 이벤트도 많이 네,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은요 두런쇼 이제 다음번이 아홉 번째인가요? 네, 네 아홉 번째 에피소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티런이었고요. 지니코치 네. 러닝비하인드 잘샘 마지막으로 마라톤 선수 최경선입니다.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다. 오늘은 안 끝내고 싶은 그러니까 안 끝내고 싶은 날이야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나 오늘 반성하는 시간이. 제 솔직히 좀 반성. 내가 그렇구나. 지금도 뭐 신발 하나 사려고 하면은 뭐 리뷰 보면서 따져보고 막 뭐가 좋니 카본이 뭐 좀 그러고 있는데 정작 고수들은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냥 안 따지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